1609년 한 대담한 이탈리아 사람이 과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새 발명품을 선보이려고 베네치아의 통치자를 도시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 덕분에 명성을 떨치지만 이를 이용한 연구 때문에 파멸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000년에 걸쳐 인류는 지구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고 태양과 달과 다른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릴레이의 망원경은 천체를 20배 확대해 보여줬고 덕분에 그는 교회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천체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갈릴레이는 목성의 위성 4개를 관찰했습니다. 다음에는 금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 행성은 지구가 아닌 태양을 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틀렸고 그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가시밭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전 조르다노 브루노 사제는 태양은 별이며 우주는 무한하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악이었습니다. 조르단 브루노가 살던 시대에는 종교 분리의 원칙도 없었고 표현의 자유가 모든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반하는 생각을 표현했다가는 공경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브루노는 얼마 못 가서 사상경찰 손아귀에 붙들렸습니다. 무한한 우주를 믿은 방랑자는 8년 동안 좁은 감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브루노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까지 브루노를 괴롭힌 것일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브루노의 주장이 옳다면 성경과 교회의 권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종교재판의 추기경들은 브루노가 성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다른 세계들에 존재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브루노가 쓴 모든 책을 수거해서 성 베드로 광장에서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은 창조주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무한한 우주에 눈을 뜬 것이라고 말했지만 추기경은 그를 로마 총독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브루노가 순교하고 10년 뒤 망원경을 들여다본 갈릴레이는 브루노의 주장이 옳았음을 깨닫습니다. 은하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한 별들로 이루어졌고 하늘의 별 중에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도 있었습니다. 1632년 갈릴레이는 목숨을 걸고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즉각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걸작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로마는 예외였습니다. 6월 22일 갈릴레이는 교회 법정에 소환되어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증적 과학 논리와 종교 교리 사이에서 발생한 첫 번째 충돌이었습니다. 7명의 추기경이 갈릴레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단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희대의 발견을 철회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갈릴레이의 입을 막았지만 그가 일으킨 혁명의 불씨를 끄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면 세상의 다른 믿음들도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혁명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로마가 새로운 사상을 억압하는 동안 이슬람 왕조가 지배하는 인도에서는 종교적 관용과 학문의 자유가 꽃을 피웠습니다. 타지마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기념물로 1억 명을 지배했던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세운 건축물입니다.